필러는 채워주는 거였다면 실 리프팅은 리프팅, 그야말로 올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처진 얼굴 윤곽선을 위로 당겨주면 볼선, 턱선 이게 아주 V라인이 생기게 되면요. 나이가 훨씬 어려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야, 네. 사진만 봐도 뭔가 좀 효과가 보이는데 선생님들 중에도 하신 분이 있다면서요? 해보신 분이? 아, 저도 해봤고요. 아, 해보셨어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필러도 하고 뭐 나온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최선생님. 아, 양심 고백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네, 네, 네. 실리프팅으로는 사실 전체적으로 리프팅도 되지만 그 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콜라겐을 생성시켜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피부가 좀 처지고 약해지는데 쫀쫀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생겼어요, 오늘. 그냥 미인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안내. 저는 지금 뭐 거의 자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강의를 하러 갔더니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어유 어째 이렇게 강의를 자려 60분 됐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예. 사실은 제가 이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약간 이렇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영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될까요? 엄청 어려 보이시네요. 그래요? 네. 실 리프팅은 이제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실 리프팅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일반 실은요 들어가서 녹으면서 주변을 타이트닝 시키는 거고요. 스프링 실은 들어가서 얘가 팽창되면서 주변을 이렇게 볼륨을 올릴 수가 있고요. 코구실은 뭐냐면 들어가서 당겨서 올리는 실이고요. 그다음에 코는 꽃갈콘 같은 게 들어있어서 들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면 이 꽃갈콘이 살을 당겨줘요. 픽스실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당긴 채로 픽스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착착착착 당겨주는데 그럼 어떤 실을 넣느냐? 아, 보통은 당겨주는 것도 넣고 주변에 타이트닝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를 얼굴을 봐가면서 하게 되죠. 자, 실은 어떻게 넣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바늘 안에 이렇게 실이 들어있어서 이런 바늘을 이게 피부라고 하면요. 피부 밑에 콜라겐 층에 바늘을 이렇게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실을 집어넣고 바늘을 빼면요. 안에 실이 남아있고 바늘만 빠집니다. 그래서 실이 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실인데 이게 실이 안에서 녹으면서 콜라겐이 재생이 되고 타이트닝이 되는 거고요. 코구실이나 특수실은 집어넣고 실끝이 나오면 당겨줘요. 당겨주고 잘라주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주는 그런 실입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사람들은 좀 하면 안 될까요?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너무 살이 많고 지방 조직이 양이 많아서 네. 사실은 그 실은 실일 뿐이지 않습니까? 실이 감당하기에는 좀 무겁고 버거운 분들이 있고요. 반대의 경우 이제 여기 안 그래도 바짝 말랐는데 더 이렇게 쏙 이렇게 보조개처럼 아주 좀 이렇게 좀 보기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를 제가 이제 몇 케이스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안 좋고 또 뭐 당뇨 때문에 또 이제 상처만 생겼다 그러면 좀 염증이 좀 생기고 잘 안 낫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좀 알아서 의사랑 좀 의논을 해서 좀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 그러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